보이는 것 같아. 자, 선수 입장에서 지금 역회전 왼쪽 회전 주고 원뱅크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오! 아, 성공했어요. 정말 잘 읽어냈죠. 네. 윌마스가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위에서 저희들이 부강 카메라로 봤을 때도 와, 이게 노란 공 때문에 상당히 그쵸? 부담스러운 네. 위치였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서유민 선수가 급해졌어요. 아, 나올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아직 모릅니다. 근데 워낙 공이 좋죠, 지금. 3뱅크. 아, 이걸 길게 오,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쫓아갑니다. 자, 보는데요. 오, 힘이 있어요. 득점됐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런 상황이 또 나옵니다. 네, 행운의 득점. 7대5가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3뱅크를 넣는데 아, 근데 이게 또 끝까지 쫓아갑니다. 흰볼이 지금 이목적구를 따라서 쉼없이 가죠. 딱 맞을 만큼의 힘은 살아있었어요. 자, 뒤돌리기. 네, 힘 빼고 아주 잘 들어갔어요. 자, 이거 아, 또 한 번의 문. 네. 키스가 났습니다만 득점이 됐습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세트 포인트. 아, 이거 7세트로 가나요? 자,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던 이 웰뱅 피닉스 팀의 입장에서는 이 후기 리그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자, 오늘 지면 또 타 팀과 한 게임 차로 5라운드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현 선수가 다리를 놔줄지. 자, 짧게. 좋아요. 됐어요. 됐습니다. 네. 김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 자 후기 리그 4라운드 단식 전승입니다. 네. 자, 물론 과정에서 약간의 뭐 행운도 따라줬지만 네. 당구 경기 그 행운까지 항상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득점 보시죠. 네. 자, 뒤돌리기 짧게. 아,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김혜훈 선수가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7세트로 승부를 끌고 갑니다.